자, 워크스페이스를 정렬하려고 해요. 워크스페이스를 정렬하려면, 자, 맨 처음에 그 워크스페이스 있는 부분에서, 에센셜을 먼저 눌러줬어요. 자, 그 다음에는요, 우리가 지금 수업 중에 자주 사용하는 그 패널이 하나가 있어요. 그 패널도 역시 아이콘으로 해서 넣어놓고 싶은데, 기본적으로 제공하진 않아요. 그, 지금 그 왼쪽에 있는 패널들이 이게 전부가 아니고 모든 패널이 모여 있는 곳은 따로 있어요. 어디냐면 메뉴에 있어요. 메뉴라는 거는 이쪽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 부분이에요. 이 부분에서 윈도우라는 메뉴에 모든 툴 메뉴 패널 이게 여기 다 들어 있어요. 윈도우라는 곳에 다 들어 있어요. 메뉴는 빼야 되겠네요. 툴, 패널, 그 다음에 우리 포토샵 시간에 옵션이라고 배웠었죠. 여기서는 이 부분을 컨트롤이라고 불러요. 포토샵 시간에는 옵션이라고 배웠던 이 부분이 일러스트레이터에서는 컨트롤이라는 이름으로 불려져요. 그 모든 것들이 윈도우에 있어요. 자, 윈도우에 있는 영어들 중에서요, 메뉴로 되어 있는, 텍스트로 되어 있는 영어들 중에서 체킹 되어 있는 것이 유독 두 개가 있어요. 그건 현재 열려 있다, 사용할 수 있도록 열려 있다라는 뜻이에요. 하나는 컨트롤. 컨트롤은 지금 회색으로 되어 있고요. 현재 우리가 문서 작업을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아요. 문서 작업을 하다 보면 우리 옵션 살아나듯이 얘도 살아나게 돼요. 지금 또 하나 툴스라는 게 체크가 되어 있는데요. 왼쪽에 있는 툴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두 개만 사용할 수 있고 오른쪽에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건 아직 살아 있는 건 아니고요. 준비하고 있다라고 보면 돼요. 자, 우리가 지금 하나가 더 필요한데 그것이 무엇이냐면요. 알파벳 순서로 되어 있는데 P가 하나가 있어요. 패스파인더. 요거를 클릭합니다. 패스파인더를 클릭을 하게 되면요. 이게 이제 아까 말했다시피 그룹으로 되어 있거든요. 이렇게 그룹되어 있고, 그룹되어 있고, 그룹되어 있고, 그룹되어 있는 것처럼 얘도 그룹이 되어 있어요. 지금 보면 트랜스폼, 얼라인, 패스파인더 이렇게 그룹이 되어 있는데요. 우린 사실은 세개 중에 하나만 필요하거든요. 그러면 이 패스파인더 제목 영어로 되어 있는 텍스트 되어 있는 부분을요. 옆으로 끌어요. 드래그앤드랍 하세요. 그럼 떨어져요. 나머지 두 개는요, X 눌러서 닫으세요. 그럼 닫혀요. 자, 패스파인더도 아이콘으로 만들 수가 있는데, 바로 삼각형 두 개, 요거 누르는 거예요. 누르면 이렇게 아이콘으로 만들어지는데, 아이콘도요, 넓게 좁게, 넓게 좁게. 자, 드래그 앤 드랍이 돼요. 넓게 좁게. 자, 그러면 아이콘으로 되어 있는 거를 다시 드래그 앤 드랍해서요, 레이어 아이콘 엉덩이로 들이미세요. 그러면 밑에가 파랗게 돼요. 이렇게. 자, 그러면 등록할 수 있어요. 밑에가 파랗게 될때 붙이셔야 돼요. 자, 저장을 하겠습니다. 에센셜이라는 워크스페이스 이름을 누르고요. 맨 밑에서 두 번째, 세이브 워크스페이스 누르세요. 자, 여기다가 자기 이니셜을 타자치면 돼요. 한글이든 영어든. 오케이 누르면 되는 거예요. 맨 위에 자기 거가 생겼을 거예요. 여러 개 지금 다른 사람들 것도 저장되어 있다면 가장 위에 여러분이 작업한 게 저장한 게 떴을 거예요. 다음부터는 그거를 누르시면 돼요. 그리고 우리 맨 밑에 패스파인더라는 패널 이거를 디자인 작업할 때 자주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예를 들면 반달이 필요하다. 반달이 필요하면 어떻게 되느냐? 자, 왼쪽에 보시면은요. 제가 저장 한번 다시 할게요. 왼쪽에 보시면은요, 여러 가지 도구들이, 툴들이 있는데, 그 중에요,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도형이 만들어져 있는 것이 있어요. 현재 사각형으로 보이는데, 그 부분을 꾹 누르고 있으면, 이렇게 여섯 개로 되어 있는데, 맨 밑에 거 플레어 빼고, 나머지는 정상적인 도형이에요. 사각형, 둥근 사각형, 원형, 다각형. 다각형은, 기본적으로 육각형이긴 한데 누군가가 작업을 오각형으로 했다면 드래그 했을 때 오각형이 만들어질 수도 있어요. 여하튼 그죠?
도형은 도형이죠. 그 다음에 별. 별도 마찬가지로 누군가가 칠각형 작업을 뾰족뾰족한 게 7개인 작업을 했다면, 아무 생각 없이 드래그를 했다면 별이 5개가 아니고 7개, 뾰족뾰족한 게 7개 튀어나와 있을 수도 있어요. 좌우지간 도형은 도형이죠. 만들어질 수가 있어요. 바로 만들 수가 있어요. 네. 자, 일단은 우리가 그림을 그리려면 도화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파일에 뉴 누르시면 돼요. 새로운 도화지를 한 장 꺼내놔야 돼요. 그죠? 뉴. 이렇게 해서 도화지가 하나가 열려져 있으면 작업을 할 수가 있는데, 자, 무조건 작업하는 것이 아니고요. 포토샵도 마찬가지예요. 포토샵도 마찬가지고 얘도 마찬가지고 이 부분 있죠. 뉴 도큐먼트 프로파일 부분을 먼저 확인을 해야 되는데, 이 부분을 열어보면요. 크게 두 가지예요. 당신이 작업하려는 것이 인쇄하는 용도냐, 크게 두 가지로 인쇄하는 용도냐 아니면 인터넷에 사용하는 용도냐,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요. 우리는 요즘 인쇄하기 위해서 일러스트레이터 당장 작업하는 경우는 잘 없거든요. 먼저 물론 인쇄도 하지만 인터넷에 사용도 하고 겸사겸사 작업을 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한다면 웹을 누르는 것이 좋아요. 그러면 웹을 누르면 인쇄도 가능하고 프린트도 가능해요. 자, 그러면 프린트 누르면 웹에 가능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가능해요. 그러면 왜 웹을 누르나 라고 생각할 수 있죠. 색상값이 달라요. 색상값이 다른데 웹 색상을 쓰면요 빛의 색을 사용하기 때문에 디자인이 더 밝고 이뻐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단지 그거 하나예요. 자, 웹 누르고 오케이 합니다. 자, 그럼 요것은요 기본적으로 아까 여러분이 웹 눌렀을 적에 여기에 사이즈 있죠. 800 곱하기 600으로 만들어진 거고요. 픽셀 단위로 되어 있어요. 여러분이 포토샵을 공부를 했다면 픽셀이 이미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웹 디지털 이미지 표현하는 데 있어서 최소 단위다라는 걸 아실 거예요. 자, 그렇게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그래서 넓이 800픽셀, 높이 600픽셀 이렇게 지금 만들어져 있어요. 일단 여기까지 하고 녹화 끌게요.